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유명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56년 전 당시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. 지금은 68세가 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으로 밥 딜런이 56년 전 뉴욕시 수제 아파트 호텔 첼시에서 마약과 술을 제공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신체적,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. 밥 딜런 측은 56년이 지난 일에 대해 제기된 이번 소송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. 밥 딜런은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지난 60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음반 1억 2,50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. 또한 2016년엔 가사의 감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문학 거장을 제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.